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M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콘. 남규 씨, 오늘이 네. 무슨 날이게요? 오늘은 3월 9일 아닌가요? 맞아요. 오늘 3월 9일인데요. 또 다른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죠. 네. 사실 뭐 동계올림픽은 2월에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계속해서 열리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패럴림픽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분은 아마 자세하게 아실 겁니다. 이 차이나 코드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페이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백과사전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왠지 정말 모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다행히 제가 아는 거네요. 네, 패럴림픽은요. 네. 신체 장애인들의 국제 스포츠 대회인데요. 4년마다 올림픽을 개최한 그 도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네. 역시나 알고 계셨습니다. 네. 근데 요새는 백과사전이 이렇게 집집마다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백과사전이 정말 집집마다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초록창에 다 검색하시기 그쵸. 바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내 손 안에 작은 백과사전 페이쌤이고요. 이분 또한 모르는 게 없습니다. 차이나 코드의 알쓸 신잡 한경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알쓸 신잡이라고 하니까 뭔가 쓰잘데기 없는 거 있나 약간 이런 느낌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섭섭하죠. 그렇죠. 차이나코드의 알쓸 신잡으로서 네. 패럴림픽이 88 서울올림픽 때 처음 시작이 됐는데 이번 해에 30년 만에 또 대한민국에서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함께 열리는 해라고 하니까 더 뜻깊은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더욱 의미 있는 대회가 될 것 같은데 네. 자, 지금까지 동계올림픽을 응원하셨던 열정 그대로 또 이게 18일까지 치러진다고 하니까 평창 동계 패럴림픽도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작부터 아주 유익함이 넘쳐 흐르는데요. 네. 이 분위기 그대로 쭉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지금 출발합니다. 거대한 대륙의 스케일을 열 손가락으로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이곳에 가면은 아 이거는 정말 꼭 사야 된다 이런 이템이 있을 것 같은데 여행지마다 항상 그런 아이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제주도에 가면은 감귤 초콜릿, 한라봉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최근에 저희 이제 엄마랑 이모 외가 식구들이 동남아를 갔다 왔는데 라텍스를 그렇게 라텍스. 사오신 거예요. 맞아요. 라텍스가 맞아요. 이렇게 진공 포장돼 있잖아요. 네. 아 진짜요? 갖고 열면 뭔가 이렇게 뽕 이렇게 선물처럼 네. 부풀어 올라가지고 네. 끝도 없이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어느 여행지를 가든지 꼭 하나쯤은 사오게 되는 선물 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차이나 코드인데 중국에서는 어떤 아이템들을 조금 데리고 와야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순위로 알아볼 텐데요. 중국 여행을 다녀오셨던 분들은 내가 사왔던 건데 아니면 저건 내가 안 사왔던 건데 이렇게 챙겨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녀온 적이 없으신 분들은 잘 메모를 해두셨다가 중국에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 가면 꼭 사와야 할 이템 지금부터 순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0위에서 7위까지 순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위는 지파오. 지파오는 중국의 전통 의상인데요. 아마 게임 속이나 중국 사극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보기만 해도 중국 느낌이 물씬 나는 지파오 한 벌의 가격은 하나로 약 1만 원대부터 100만 원 이상을 훌쩍 넘는 것까지 천차만별인데요. 치파오가 생각보다 몸에 쫙 달라붙기 때문에 어른들은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의 치파오가 선물로 인기 만점입니다. 요즘에는 퓨전 치파오도 인기라고 하니까요. 중국에 가시면 치파오 한번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 예뻐요. 네, 있을 줄 알았어요, 치파오. 네, 9위는요. 옥수수 회주입니다. 중국 여행을 자주 다녀오신 분들도 잉? 그게 뭐야?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먹는 사람만 안다는 중국의 대표 간식거리입니다. 아주 짤뚱하고 저 두툼한 소세지 안에 옥수수가 아주 알알이 박혀 있는데요. 씹을 때마다 톡톡 터지는 옥수수가 매력 만점입니다. 8위는 치약. 한국에도 저렴하고 좋은 치약이 많은데 뭐 중국까지 가서 굳이 치약을 사오냐고요? 중정일보를 쓴 신사가 그려져 있는 이 치약은 좀 다릅니다. 일반 치약보다 불소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특유의 개운함을 뽐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한국에도 이미 널리 알려져 많은 분들이 직구로 구매해 사용할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 중국에서 꼭 사야 할 이유 충분할까요?
17위는 해바라기 씨입니다. 중국에선 꽈즈라고 부르는데요. 해바라기 씨를 양념해 볶아 짭짤하고 바삭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이 꽈즈를 할인 없이 계속 까먹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꽈즈의 매력. 딱딱한 껍질을 까면 작은 해바라기 씨가 나오는데요. 아우, 이걸 언제 다 먹어. 하지만 어느새 내 옆에 수북히 쌓인 껍질 무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선물하기 딱 좋은 아이템입니다. 중국 여행 다녀온 지인한테 받은 아이템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것도 있는데요. 네. 일단 10위는 지파오였어요. 지파오.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지파오 진짜 어디든지 다 있어요. 뭐 길거리 시장에서부터 백화점까지 다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천차만별이고 선물을 하자니 조금 고가고 또 내가 입자니 너무 저렴한 느낌도 없잖아 있고 약간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오늘 페이쌤이 지파오를 가지고 오셨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를? 그럼요, 네.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항주 여행 갔을 때 네, 면세점에서 샀던 치파오인데요. 면세점은 거? 조금 고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한 9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비싸다. 이게 실크라서 조금 비싸다고 해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이게 많이 파여져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몸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 네. 제가 한 5년 전쯤에 입었던 치파오고요. 요새는 이렇게 퓨전 치파오들이 인기가 많은데요. 아주 저렴이에요. 네, 우와. 재질도 되게 까슬까슬하니 오. 저렴한 친구인데요. 중국 돈으로 75块, 75위엔으로 네,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5,000원 정도가 저렴하네요. 되는 굉장히 저렴한 퓨전 치파오도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위는 해바라기 씨였죠. 근데 이거 진짜 시간 죽이는 간식인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먹을 것 같거든요. 전 이거 제가 중국 학전공이다 보니까 중국 교환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이거를 그냥 다 막 나눠주거든요. 그리고 어디 앉아서 막 먹는데 막 침 뱉는 것처럼 텁텁텁 하다 보면 여기만 이렇게 쌓여있고 되게 먹는 게 짭조름한데 네. 알맹이는 조금 들어와서 아 이게 뭔가 하다가도 막 이만큼 쌓여있고 그렇게 정말 정신 팔려서 먹게 되는 그런 간식인 것 같아요. 네, 먹다 보면 스킬이 생겨요. 맞아요. 맞아요. 네, 먹다 보면 는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앞니로 톡 쪼갠 다음에 껍질을 살짝 돌려가는 스킬이 필요한 네. 네, 식품입니다. 늘 이 과자를 먹을 때 왜 나는 계속 껍데기까지 씹히지 했는데 이걸 약간 비틀었어야 되는 그 스킬을 잘 몰랐네요. 아니 사실 이거를 그 과자를 파는 아주머니들이 보면 이렇게 진짜 앉은 높이 산만큼 네. 껍데기를 갖고 계세요. 네.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한쪽 손으로 볶으면서 이렇게 핫투타 핫투타 이런 식으로 달인인데요. 네. 네. 그래서 뭐 영화 뭐 표 살 때도 기다리면서 먹고 기차에서도 먹고 맞아요. 뭐 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먹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인기 사랑을 받고 있는 간식이죠. 다들 잘 적고 계시죠? 잘 메모해 주시고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순위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중국에 가면 꼭 사와야 하는 아이템 6위에서 3위입니다. 네, 6위 중국 술입니다. 중국에는 깊은 전통을 자랑하는 술이 많기로 유명하죠. 그중 중국을 대표하는 고량주를 꼽아보자면 세계 3대 명주로 꼽히는 800년 전통의 마오타이저를 단연 1등으로 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깊은 향으로 유명한 우량예. 국가 명주로 여러 차례 선정된 바 있는 술이어서 인기가 매우 좋습니다. 근데 둘 다 가격대가 좀 있어서 맞아. 꼭 특별한 분에게만 선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단 조심하셔야 할 점은 중국 술에 빠지면 애니애비도 못 알아본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도수가 세죠? 세죠. 네. 네. 몇 점만 먹어도 가니까. 네, 이어서 5위는 바로 샤오미입니다. 샤오미. 네, 다들 뭐 샤오미 언제 나오나 생각했을 네. 텐데요. 이 중국에서 샤오미 제품 안 사면 좀 서운하죠. 그렇죠. 체중계, 블루투스 이어폰부터 칫솔, 가방, 스탠드 등등. 와.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제품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으니 중국에서 밥 한 끼를 덜 먹더라도 샤오미 매장은 꼭 들려야겠습니다. 이어서 4위는 크림입니다. 뭐 무슨 크림이지 하는데 생크림 아니고요. 얼굴에 바르는 크림입니다. 네. 이 제품은 특히 한국 여성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홍콩 제품으로 동그란 케이스에 중국 전통 옷을 입은 여인들이 그려져 있는 일명 여인 크림.
수분 크림부터 화이트닝 크림, 그리고 핸드크림까지 종류뿐만 아니라 향의 종류도 다양해 여행객들이 선물용으로 많이 사가는 제품입니다. 네. 상해 여행을 가실 예정이신가요? 그렇다면 여행크림 반드시 겟하셔야겠죠? 3위는 컵라면입니다. 아, 컵라면. 뭐 조금 의외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해외여행 가시면 컵라면 한두 개 정도는 싸가실 텐데요. 네. 중국 여행을 가신다면 가져간 컵라면보다는 사오는 컵라면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컵라면을 판매하는데요. 특히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컵라면 리스트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으니까 컵라면 사오실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순위가 올라갈수록 점점 쟁쟁한 아이템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6위에 올랐던 중국 술 같은 경우에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선물용으로도 많이 사오니까 그렇다고 쳐도 샤오미 제품이 생각보다 순위가 낮네요. 5위였어요. 네, 샤오미는 보통 젊은 층에게 인기가 되게 유독 많기 때문에 5위로 꼽힌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원래 샤오미는 오프라인 매장이 없었다고 해요. 이제 그때는 보통 샵이나 뭐 하이엔 같은 전자마트에서 샀었기 때문에 불량품도 종종 나오곤 했었대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오프라인 매장이 이제 있기 때문에 믿고 살 수가 있어서 더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샤오미 체중계랑 보조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 샀기 때문에 크게 저렴하다는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중국에 가면 얼마나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저도 중국에 가서 되게 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샤오미 매장을 가서 너무 싸다 이러고 한국 이제 초록창에 쳐봤는데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국에도 이미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서 가격 차이가 크지 않고 대신에 뭐 종류라던가 디자인이 조금 더 많은 느낌? 근데 뭐 블루투스 스피커도 그렇고 체중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뭔가 프로모션이 있다. 그러면은 미인계를 써서 뭐 하나 얻고 그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근데 만약에 굉장히 싸다고 하더라도 배터리 제품은 막 욕심내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입국하실 때 한 개밖에 들고 오실 수 없다고 진짜요? 해요. 네, 욕심내도 소용없다는 점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 요새는 마스크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거든요. 샤오미 마스크. 네, 성능도 좋고 미세먼지가 이제 그분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있으니까 또 네,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일단 뭐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난다는 점 그리고 배터리는 한 개만 들고 올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슬픈데 네. 꼭 명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순위 4위를 봤더니 4위 크림이 있네요. 크림. 아, 네. 저 이거를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 향도 엄청 은은하고 촉촉하더라고요. 사실 선물 이제 여행을 간다 그러면 갈 땐 좋은데 돌아올 때 갑자기 아, 이걸 내가 뭘 사줘야 되지? 근데 맞아요. 개인당 은근 신경 쓰여요. 네. 친구들은 많고 네. 그렇다고 가격을 조금 높게 잡으면 내가 힘들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근데 뭐 실용성도 작고 가격대도 괜찮고 또 중국의 특성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역시 제품 설명이나 맛 표현은 한경 씨를 따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홈쇼핑인 줄 알고 번호 물어보셔서 빨리 사세요. 네, 큰일 났어요. 저희 쇼핑리스트가 점점 많아지고 장바구니가 무거워지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아직 1, 2위가 남아있거든요. 네, 그럼 이어서 알아볼게요. 중국 가면 꼭 사와야 하는 아이템, 대망의 1위와 2위입니다. 먼저 1위 후보입니다. 중국 하면 당연히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죠. 중국의 전통차, 그리고 바르기만 하면 이곳저곳 다 낫는다는 만병통치약 호랑이 연고. 그중 1위는 누구일까요? 누구. 정답은 호랑이 연고입니다. 호랑이 연고 다들 아시죠? 네, 한국어로는 호랑이 연고, 영어로는 타이거 밤, 중국어로는 구벼완진요라고 하는데요. 옛날 약장수는 백두산 호랑이 뼈를 통째로 갈아 넣은 이 약을 이곳저곳 아픈 데다 바르기만 하면 다 낫는다는 만병통치약으로 소개하곤 했습니다. 실제로는 파스처럼 진통 소염의 기능을 하는 연고인데요. 케이스에 그려진 호랑이 한 마리가 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확 높여줬죠. 중국에 가면 호랑이 한 마리 몰고 가세요. 벌써 많이 들었는데. 2위는 중국의 전통차가 차지했습니다. 자스민차나 녹차도 인기가 굉장히 많지만 얼마 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가수 이효리 씨 그리고 이상순 부부가 틈만 나면 끓여 먹던 보이차로 인해 그 인기가 더 높아졌는데요. 보이차는 운남성 근처에서만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식사 후 마시면 지방 분해에 도움이 돼서 다이어트 효능이 있는 걸로도 유명한 차입니다.
가짜 보이차 논란, 보이차의 독성 논란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보이차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근데 좋은 게 좀 비싸요. 맞아요. 오래될수록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네. 옛날에 어르신들이 어디 아프다고만 하면 호랑이 연고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 기억이 좀 나는데 궁금한 게 이게 만병통치약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중국인들도 그런 인식이 좀 있나요? 한 8, 90년대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뭐 여기 멍들었어. 목이 물린데 특히 많이 바르고 빨리 가라앉고 했는데 요즘에는 리오진이라고 작은 또 용액이 있거든요. 액체로 된 거. 요즘에는 네. 호랑이 연고 대신 그 제품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전 이게 호랑이 연고 바르면 되게 그 시원해지는 화한 느낌 있잖아요. 그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제가 이 질문은 별로 없어 보여서 안 하고 싶었는데 너무 궁금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호랑이 연고에 호랑이 뼈를 갈아서 넣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뭐 네. 남규 씨 질문 귀엽네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진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진짜 호랑이 뼈를 넣었다라고 생각을. 단가가 안 맞죠. 그쵸. 그러기는 역시 똑똑하구나. 제가 뭐가 됩니까 그럼. 사실 실제로는 이 멘톨이나 박하 기름 같은 식물성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이게 화한 느낌이 드는 거지. 단가가 안 맞죠 사실. 알겠죠 남규 씨? 아, 그럼요. 귀엽다 알고 귀여워. 네, 근데 이 호랑이 연고라고도 하지만 이름이 그 만금고라고도 만금고. 쓰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름이 아까 후뼈완찐요라고 하는데요. 앞에 있는 후는 라오후 할 호랑이 할 때 호자예요. 그리고 뼈오는 무슨 표, 우리가 뭐 엄마 표, 무슨 표 할 때, 그러니까 호랑이 표까지 똑같은 거고요. 완찐요는 지금은 그냥 대명사처럼 연고가 됐어요. 그래서 호랑이 표 연고 그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전 당연히 이게 호랑이 연고가 중국에서 나온 건 줄 알았는데 네. 처음 태어난 곳이 싱가포르라고 합니다. 네. 자, 이걸 처음 만든 사람의 아들인 후원후가 이 호랑이 연고 덕분에 중국에서 화교 최대의 부호가 됐는데 자, 이걸 판돈으로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중국에 300개 정도나 되는 초중학교를 또 세웠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쉽게 2위를 차지한 아이템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인데요. 네. 중국의 전통차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이차가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 오래 묵을수록 맛이나 향 그리고 약효가 더 뛰어난 걸로 알려져서 이게 더 오래될수록 더 비싸고 좋은 차라고 합니다. 이게 발효차라서 오래될수록 더 비싼 건데요. 뭐 가볍게 한 10만 원대부터 수억 원대 이르기까지. 네, 그래서 저희 집이 보이차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마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모님이 약간 재테크 개념을 하고 계시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미술품처럼. 진짜.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짜 논란도 종종 있었고요. 네. 또 유독 보이차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보이차를 구매하실 때에는 아주 꼼꼼하게 잘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신 후에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중국의 쇼핑 리스트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중국 가면 파산할 것 같아요. 다섯 명. 네. 이게 여행을 가면은 정말 네. 뭘 사야 되나 모르는 분들도 많고 사라는 것 많아서 다 샀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제대로 네. 산 건지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저희 프로그램 보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고민될 때 저희가 집어드린 10가지만 사오셔도 아, 제대로 사오지 않았나 이런 말씀 들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열 손가락으로 알아본 중국, 오늘은 중국에서 사와야 할 아이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쯔민입니다. 오늘은 저는 같이 공부하는 동생이랑 샤오미 매장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시안에 처음 오자마자 갔던 곳이 샤오미 매장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엔 길을 잘못 찾아갔어가지고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세 번째라서 손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거 다 물어보셔도 다 알려주세요. 보석 충전기일 거예요, 비싼 게. 칫솔, 혈압 재는 거. 이렇게 통으로 깔끔하게 나와서 선물하기 굉장히 좋은. 시안에는 행정중심역이라는 곳에 시티온 백화점에 샤오미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곳에는 샤오미의 거의 모든 물품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가서 샤오미 보조 배터리와 샤오미 볼펜을 사려고 계획 중인데요. 보통 보조 배터리는 많이들 아시는데 그 볼펜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볼펜이 굉장히 필기감이 좋은데 그걸 한번 제가 추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걸어서 학교 근처 여기 호이짠 중신역에 도착했습니다. 아, 힘드네요. 시험 기간에 집에만 있었더니 걷는 게. 중국에서 가장 핫한 알리페이로 이용하는 지하철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동하는 길에 한번 앱을 깔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하철 타러 갈게요. 중국에 있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중국은 더럽다 이런 생각을 완벽하게 깨준 게 지하철인 것 같아요. 지하철이 한국만큼이나 정말 시설이 잘 돼 있고요. 저희는 이거를 타고 그러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마음 관계로 내려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짠,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시티온 여기 백화점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 B2번, 3번 출구로 나오시면 시티온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괜히 밖으로 나가셔서 추워하지 마시고 만약에 시안에 계신 분이 여기 오실 일이 있으시면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지 않나요? 진짜 중국에 살아본 사람은 중국에 대한 그런 보편화된 편견은 모두 없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중국 백화점의 모습입니다. 저기 멀리 저희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도 보이네요. 짠! 이렇게 직원들이 붉은 옷을 입고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에 가서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자예요. 밥솥도 팔고 있고요. 진짜 샤오미는 안 파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려는 보조 배터리가 여기 있네요. 저는 10,000암페어짜리를 사면 되는데 10,000짜리를 사면 되는데 괜찮아요. 아마 이게 고속 충전기일 거예요. 비싼 게. 그래서 저는 비싼 고속 충전기를 살까 생각 중입니다. 색깔은 검은색이 괜찮을 것 같네요. 다른 것도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그 전등입니다. 샤오미는 이렇게 캠도 되게 많이 나와서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스마트워치, 체온계, 칫솔, 혈압 재는 거 등등. 캐리어도 되게 가성비 좋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샤오미가 굉장히 가성비 좋다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서 샤오미 킥보드를 사서 학교 다닐 때 타고 다녔는데요. 진짜 뭐 10,000원도 나름 괜찮고 되게 탈만해서 제가 타던 거를 지금 이제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타.
사실 샤오미가 이제 애플을 부강한다는 걸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마음을 이렇게 잘 다잡고 일단 제가 필요한 것만 빨리 구매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재고가 없으면 직원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이런 작은 표를 주는데요. 이럴 거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대에 서서 드리면 물건과 함께 계산을 할 수가 있답니다. 직원분들도 굉장히 많고 친절하셔서 모르는 거 다 물어보셔도 다 알려주세요. 저는 물건을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샤오미에서 살 거 다 사고 백화점 내에 있는 스타벅스에 왔는데요. 가격은 한국이랑 비슷하고요. 해봤자 1, 2원, 2, 3원 차이? 샤오미에서 너무 많이 샀는데요. 이거는 친척분에게 선물로 드릴 거고 이거는 제 마우스가 고장나서 마우스를 쓰려고 샀고요. 이거는 이것도 가족에게 선물로 줄 거고 이거는 제 보조배터리 그리고 이 한가득 있는 것이 볼펜인데요. 이 볼펜이 정말 필기감도 좋고 해서 이렇게 통으로 깔끔하게 나와서 선물하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했다시피 저는 이렇게 샤오미에서 돈을 왕창 쓰고 나왔고요. 하지만 커피 맛도 맛있고 제가 사는 물건도 굉장히 만족하고요.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저 오늘의